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트캄스와 영국 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톰 쉐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이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가 중고라도 좋으니 당장 주기만 하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한국 무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유럽에 이어 중동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10번째 운용국으로 합류하며 K9의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죠. 이제 운용국들은 K9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적 클럽을 운영하며 나토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화된 중형 자주포가 전 세계에 약 6,400여 문이 있으며 그 중에서 약 36%가 바로 한국의 한화에서 생산한 K9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최근 3년간 계약을 체결한 물량까지 포함하면 70%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능 미사일이나 초정밀 폭탄과 같은 고급 무기들보다 왜 K9 자주포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탄도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9 포탄은 약 1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가성비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상전에서 자주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을 보면 제대로 만든 자주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최근에는 핀란드 육군이 훈련 현장을 공개했는데 특히 여군들의 K9 자주포 사용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2020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에 일제히 국방비를 늘리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국토를 지키는데 남녀 구별이 없이 남녀 징병제를 같이 도입한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K9 자주포 96문을 도입해 운용 중인데요. 그런데 혹한기 핀란드군의 훈련을 보면 왜 그렇게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탐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길고 혹독한 지역 특성상 항상 추운 곳에서 훈련을 해야 했는데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와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운용 군인들이 밖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쏴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 힘든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런데 K9 자주포는 탄약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데다 운용도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 행복한 표정이 저절로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자주포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합니다. 높은 해발 고도에서도 잘 작동하며 라다크와 시킴의 추운 사막지대에 배치해도 끄떡없습니다. 한국에서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어디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을 만들어낸 한국은 극악의 뜨거운 사막이나 혹한의 산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성해냈습니다. 성능도 이렇게 완벽한데 가성비 면에서도 따라올 상대가 없습니다. 핀란드 군에서 공개한 또 다른 훈련 장면을 보면 무시무시한 명중률을 자랑하며 핀란드 군의 핵심 전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사 장면을 보면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이는데요. 또한 공중에서 폭탄을 폭발시켜 타격의 강도를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 여군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이죠. 특히 핀란드는 K9 자주포 도입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 노르웨이는 한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K9 자주포를 시범 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위해 현지로 간 한화 관계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까지 이를 보러 다 몰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구입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핀란드는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K9을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한국에서 중고라도 구할 수 없을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당시 우리 육군이 운용하던 장비는 핀란드군에서 쓰기에도 적절한 성능이고 가격도 성능에 비해 저렴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시 핀란드에 수출된 중고 K9 48문은 중고임에도 가격이 신제품과 거의 같은 4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육군이 운용하던 장비를 새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최초의 중고장비 수출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핀란드는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었고 핀란드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핀란드군의 K9 제식 명칭 무카리는 핀란드어로 양손으로 쓰는 대형 망치란 뜻입니다. 핀란드로 간 K9은 전 핀란드인들의 환호를 받으며 퍼레이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핀란드 기갑부대 행사를 보면 한국어로 적힌 정비 점검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K9 자주포 도입은 핀란드군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군사훈련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군은 K9 자주포의 탁월한 성능을 통해 지상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그 명중률이 뛰어나며 핀란드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핀란드군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극찬하며 전방위적인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2 전차 역시 핀란드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2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 방어력, 그리고 효율적인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핀란드군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시켜주고 있으며 핀란드 여군들도 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K2 전차의 성능을 넘어서 핀란드 여군들에게 K2 전차가 주는 자신감을 상징할 정도라죠. 각종 극한의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 K9A2가 최근 미 육군 협회 2024 방산 전시회에서 그 모습을 빛내자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미군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K9 자주포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 육군은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데 그 중에서 K9 자주포가 유력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 커티스 스테퍼로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3명이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사 업장을 찾아와 K9과 탄약 운반차 K10 자주도하 장비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우리 무기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있으며 이들 무기체계의 한국군 운용 상태를 모두 경험했다. 특히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은 매우 중요하며 탄약 운반 차량은 미군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K방산이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방산 기술력이 미국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